코로나19 대유행이 벌써 2년 넘게 계속되면서 국가경제 어려움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물가 상승 및 가계 부채와 재정 적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부부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구상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답변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대신 많이 책임지셨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이 책임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지나간 시기에 이미 발생한 우리 자영업자들의 또 소상공인, 택배 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습니다. 이번 추경도 곧 통과되겠지만 추후의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향후의 손실은 100% 확실하게 보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과되는 책임도 정부가 확실히 지도록 하겠습니다.